아깝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브르 윤입니다. 오늘은 잠자리와 매미 채집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텐션입니다. 바로 가시죠. 매미가 어떤 매미야? 산매미. 산매미. 야, 나 왜 잡아? 하면서 우네. 어디 봐. 어떻게 생겼나? 아, 시끄러워. 넣어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매미를 맨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잠자리도 보이시죠? 엄청 많네요. 제가 다 냉장 잠자리라는데 요즘은 여름에만 흰이 보이고요, 가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잡은 매미 굉장히 잠자리. 와, 이거 봐요. 수컷인가 봐요. 몸이 빨개요. 안 보여요. 수컷은 몸이 빨갛고 암컷은 굉장처럼 눌렇답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자세히 보여주시면 좋을까? 제가. 된장 잠자리의 특징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된장 잠자리의 특징은 몸이 붉으스름, 수컷만 몸이 붉으스름하고 얼굴이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된장 잠자리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남아산이라고 하죠. 동남아산인만큼 얘네들도 빨리 날아요.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잘 가. 노란 색깔의 전쟁잠자리고요. 옛날 어른들은 이 전쟁잠자리를 잡으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배가요? 네. 왜냐면요, 얘네가 익충이니까 잡지 말라고 어른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자리가 왜 익충이죠? 새로운 익충들을 잡아먹거든요. 주로 모기나 파리요. 파리. 얘네들을 잡아먹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로운 곤충이군요. 네, 한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고마워 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오늘은 산촌에서 매미와 잠자리를 채집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집 근처 대우가에서 매미와 잠자리를 잡으며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